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강민우라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은 제가 우선 전공 기계조공학을 전공자로서 기사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껴서 따게 되었고요. 합격을 한 번에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체감 난이도는 우선 저는 전체적으로 좀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풀어본 기출문제나 실기들을 대충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할만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필기랑 필답형을 기출에 비중을 많이 두고 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식 같은 거는 다 외운 상태에서 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풀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숙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이거 풀이 그 기출 문제인데요. 거즘 한 5개년도 정도를 계속 풀어서 기출문제 한 100문제씩 계속 다 풀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또 필답형은 이 책, 배우락에서 나눠주신 이 책을 가지고 나와있죠? 이 책을 가지고 계속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계속 도면을 여러가지로 많이 봐서 연습을 최대한 했습니다. 저는 허원의 교수님입니다. 우선 필답이랑 필기 쪽에 비중을 많이 더 가지고 교수님 허원의 교수님 거를 많이 봤는데 항상 강의하실 때 자신감을 돋게 해주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문제를 하나하나씩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1회차에 이렇게 합격시키게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기사 자격증을 따게 취득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게 우선 생각해보면 기사라는 자격증이 굉장히 방대한 양의 공부량을 이제 차근차근 해가지고 준비 기간을 많이 잡을수록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공식 같은 거를 다 외우는 상태에서 계속 기출을 중심으로 하면은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엔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국가 시험이다 보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험 기간이 뭐 일주일이 남았든 뭐 하루가 남았든 끝까지 자기가 준비한 거를 양껏 잘 표현을 하면은 충분히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